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34 패치노트로 돌아온 농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패치노트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하게 될 건데,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가 버프를 먹고 어떤 친구가 너프를 먹고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을지 말지 보도록 하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일단 고스트 헌터 제키 스킨이 출시가 됩니다. 아, 이뻐. 이게 좀 이쁜 이유가 뭔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머리가 되게 좀 침착하게 눌려있어요. 제키 원래 머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약간 삐죽삐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 머리가 약간 차분한 게 있어서 뭔가 그게 매력인 것 같아. 그것도 이쁘고. 진짜 근데 여러분들, 그 이터널리톤 공식 유튜브 들어가 보면 댓글창이 진짜 야무진 소리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건데, 고헌 제키에는 바스트 무빙이 있다라는 댓글을 내가 봤거든요. 뭐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리고 아이솔 아이콘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솔 필요 없어 잘해서 멍청하게 타겟 확인 나온다고 하네요. 아이솔은 원래 그 4개 세트로 있는 이모티콘 말고도 원래 이모티콘 있는데 한 번 더 나왔네.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입니다. 잠깐만! 박스 개봉 시 자동 분해. 제작사에서 박스를 개봉할 때 이미 보관함에 보유 중인 온전한 아이템 및 도안을 자동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 자동을 키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해를 키면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나 순간, 아, 그러면은 이거 아껴뒀다가 다음 시즌에 토큰 얻게끔 나중에 분해하는 거 조금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체킹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히트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사람은 그냥 이거 체크해놓고서 다 분해 때려버리면 되거든. 좋네. 뭐 다음 시즌에 이제 분해할 거 아껴놨다가 나중에 분해해야지 하고 아낄 사람은 이거 체크를 풀면 되고, 요즘 체크돼 있는 거. 만약에 내가 체크를, 아, 계속 상자를 열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면 이거 체크해놓고 계속 분해해 때리면 되겠네. 좋네요. 자, 그리고 오! 게임플레이! 아이템 빠른 제작 순서 설정. 캐릭터마다 플레이 스타일마다 원하는 빠른 제작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빠른 제작의 목표를 최우선 제작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 이외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순위를 옵션 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면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파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동 속도잖아요. 신발을 먼저 만들 수 있으면 신발 먼저 만드는 게 파밍이 꽤나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파밍하면서 제작을 한두 번씩 하고 가잖아. 근데 파밍 단계에서 신발이 살짝 올라가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지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신발 이속이 올라간 상태로 파밍을 돌 수 있다는 건 되게 좋거든. 아이템 같은 거 막 만들 수 있을 때, 뭐 원래는 파란색 등급의 까빠를 만들 수 있고 초록색 등급의 초록색 그 신발을 만들 수 있어. 그럼 보통 파란색의 까빠가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발을 제일 위로 올려놓으면은 파란색 까빠를 만들 수 있어도 신발을 먼저 이렇게 만들 이속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좋은데요, 이거는? 진짜 편해졌어. 이거는 아마 막 초보자분들은 건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어차피 뭐가 먼저 올려야 되는지도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씩 숙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키오스크 보급상자 호출자 우선 개봉. 아군이 주문한 상자를 강탈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키오스크와 휴대용 키오스크에서 아이템 주문 시 주문한 자신 외 다른 인원이 해당 상자 상호작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키오스크 보급 상자의 호출자 우선 개봉 시간 1초. 아, 근데 그러게 1초 조금 길긴 한데, 결국에는 그 뽑아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가 이렇게 팀으로 있어. 근데 A가 시킨 템을 B가 가끔 그 상자 나오자마자 빨리, 겁나 빨리 클릭해가지고 B가 뺏어갈 때가 있잖아. 보통 그러진 않지만 그럴 경우가 가끔 있다고. 근데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A만 바로 열 수 있고 B는 1초 있다 그 상자를 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근데 뭐 1초 정도면 충분한 것 같긴 하다. 1초 사실 뭐 불러준다고 하더라도 1초 정도는 뭐. 자, 그리고 매치메이킹 개성 및 휴면 강등과 유해 포인트 정책 변경. 아시아 서버 상위 큐 세분화됩니다. 아시아 서버 최상위 큐는 7500에서 7700까지 점수 늘어났고요. 요게 조금 그 핫픽스에서 나왔던 거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가고 싶어서. 이번에 랭크에서 약간 신고 같은 거 관련해가지고 약간 공지가 올라왔어요. 보면은 요거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거 먼저 말해주자면 다이아부터는 이제 휴면강등 제외고 유해포인트가 삭제가 됩니다. 다이아까지는 어차피 사전큐도 되고 하니까 이제 삭제가 되고 메테오라이트부터는 유해포인트가 15에서 12로 줄어들어요. 이게 워낙에 주차시켜놓고 막 딴 거 부캐 돌리고 막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조금 줄인 것 같아. 뭐 그런 게 있었고 요거는 이제 신고거든요. 신고 요즘에 막 그 트롤이라던가 그런 게 은근히 많아가지고 막 갓지우도픽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게 조금 생겼는데 빠르게 알려주자면 누적 신고가 일정 수치를 넘을 경우 시스템적으로 최대 3일간 임시 제재가 되고 최우선 조사 대상이 됩니다. 주시 대상이 된다는 거죠. 3일간 임시 정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일반은 안 되고 랭크만 임시 제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 무고로 판단되면은 임시 제재는 즉시 해제가 되고 뭐 그거는 이제 풀어줄 수도 있고 만약에 반대로 심각하면 3일 제재가 아니고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3일 임시 정지를 해놓고 지켜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허위 신고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그냥 게열받네? 별로 트롤도 안 했어. 그냥 좀 봤을 때 사실상 실력적인 요소로 어쩌다가 그냥 실수가 나온 거고 막 그런 거야. 그 정도 가지고 계속 신고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투표권이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릇처럼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한 명 막 계속 막 신고하겠다거나 뭐 그런 좀 부적절한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자 밸런스적인 요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 스킬 강한 결속이 40초 30초에서 60초 45초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모듈 강화 시 에너지 획득량 체력 0.8%당 1에서 1%당 1로 너프를 당했습니다. 일단 쿨타임 자체도 너프를 당했고 이거 에너지 획득 속도도 낮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체력이 0.8만 달아도 1이 찬 건데 1%가 달아야 1이 차는 거라 너프를 당했습니다. 결속 요즘 많이 좋아요. 특히나 얼마 전에 했던 대회에서도 보면은 거의 모든 팀이 다 결속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 아예 안 든 팀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결속을 모든 팀이 다 한 개씩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속이 좋았는데 일단 너프를 당했다. 뭐 워낙에 무난하게 좋죠. 얘는 뭐 1레벨로 들고 있어도 괜찮고 2레벨로 올려도 좋고 전술 스킬 너프를 먹었고 자 실험체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넷 처형 가능 조건의 적피 체력 비율이 20%에서 25%로 버프. 다르코 방어력 감소가 패시브 방어력 감소가 버프를 먹었고요. 그리고 W 보호막량이 공격력 개수가 10% 올라왔습니다. 띠아 궁극기의 수준 개수가 5% 버프. 라우라의 궁극기 보호막 획득량이 너프 그리고 2타 데미지가 너프. 레온 궁극기 기본 데미지 버프 수준 개수도 5% 버프. 마르티나 Q 스킬의 공격력 개수가 10% 버프. 마이 W의 데미지 터지는 데미지가 기본 데미지 너프, E스킬 데미지도 너프, 후반에 너프 먹었습니다. 마커스 레벨당 방어력이 0.4 버프 너프. 바바라 권총 무기 숙련도 레벨당 수정이 0.2 버프. Q스킬 설치 사거리 0.5m 버프. 그리고 궁극기 쿨타임도 초반에 15초 버프, 후반에 5초 버프. 샬럿 W의 회복량이 후반에 버프. 셀린 Q스킬 데미지 기본 데미지 버프. 시셀루 셀라 E스킬의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다 버프. 궁극기 데미지도 초반에 버프. 아델라의 수준 개수가 5% 버프. 궁극기 수준 개수 5% 버프. 아디나 아르카나 무기 숙련도 레벨당 0.1 버프. Q스킬 수준 개수 5% 버프. 아르다 W의 수준 개수 버프. 궁 W도 마찬가지. 궁 Q 반환 쿨다운이 40%에서 50% 버프. 아이솔 W 방감 지속 시간이 3초에서 4초로 버프. 쿨타임 도 1초 줄어들면서 버프. 에이든 Q스킬 데미지가 이건 원거리 Q네요. 과전환 Q 원거리 Q가 기본 데미지 버프 공격력 개수도 버프. 유민의 자 패시브량이 기본 패시브량 너프. Q스킬 투사체 속도 너프. 강화시 사거리 너프. 강화 피해랑 수준 개수 너프. E스킬 스킬 적중시 쿨다운 감소 1초에서 0.8로 너프. E스킬 데미지 너프. 궁극기 2타 피해랑 수준 개수 10% 너프. 와
그냥 싹 다 싹싹 너프해. 자이르 기본 이동 속도 0.05 올려줬고요. E 스킬 아 제니 Q 스킬 쓰신 개수 5% 버프, W 쿨타임 2초 버프. 츠바메 궁극기 사거리 0.25 버프. 가티아 E 스킬 맞췄을 때 이동 속도 증가 시간이 1.5초에서 2초로. 칼라 W의 기본 데미지는 너프, 쓰신 개수가 버프. 따지아 궁극기 폭발 피해량이 5% 버프. 피올로 레벨당 무기승론도가 레벨당 스증이 0.2% 버프 됐다고 합니다. 자 아이템도 바로 볼게요. 자 글러브 주작자문 발화 버프. 단검 아기 스증 4 버프. 단검 스증 단검 중 전설 중에 2단 심판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돌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발키리 좀 멋있게 생긴 돌소. 아하 파열 돌소가 미스릴로 하나 생겼네요. 공격 40, 스증 92, 공속 35, 파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헤이즈 꺼네. 엔데버는 현재 체력의 3%에서 2%로 너프. 열정 피해량이. 오 뭐야 망치 개멋있게 생겼어. 레비아탄. 야 이번에 약간 미래지향적인 무기들이 많네. 워해머 플러스 미스릴. 공격력 105, 공속 40, 이속 0.08. 망치 마커스 해야겠지? 망치 마커스 개사기 아니에요? 자 피스브링어 새벽 저주 사라지고 파열로 옮겨집니다. 스승 계수 파열. 아 파열 수아가 좋아하겠네요. 방망이 시체매 공속 10%에서 20% 버프. 석궁 대황의 체력 재생이 삭제가 됐다고 하네요. 이거는 평타 석궁이죠. 그리고 템페스트 세뇌의 생명의 나무 깡공 전설 석궁 평타 나왔고요. 그리고 팬텀 볼트 크로스보우 플러스 미스릴 공력 52 스증 96 파열. 칼라도 파열이 생겼습니다. 쌍검 타나토스 쌍칼 플러스 문스톤 공격 35 스증 86 최대 체력 100 약치감. 이거 그 쌍칼 중에 치감 들어가 있는 그거 상용환이네. 최대 체력 100도 들어가 있네요. 든든하네요. 그리고 쌍절곤 오 게리온 쇠사슬 플러스 운석 공격력 40 스증 92 의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피올로가 생각보다 평타를 자주 돌리기 때문에 일단 오케이. 네온체인 눈차크 플러스 생나 아 공격력 70에 공속 25 블래스터 탄환이 네, 아이템이 생겼네요. 아, 지금 보니까 혈액 샘플템에서 원래 혈팩을 올려야만 있던 그런 무기들 있잖아. 돌소 그리고 이 쌍절곤 그게 이제 하위템이 생겼네요. 저격총 위도우메이커 새벽에 공격력이 4 낮아졌고요. 창 별사냥꾼 스증이 94에서 98로 올라갔습니다. 스증 의념창 전설 코스믹 바이던트 스증 얘도 108에서 111로 올라왔고요. 이제 치감 화첨창 공격력이 56에서 60으로 올라왔습니다. 발화창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온 에어 카메라 라이프 플러스 운석 그냥 깡공 시야 있는 카메라 마르티나 거. 그리고 와 뭐냐 이거는 이런 카메라가 진짜 있어요. 근데 아 이건 좀 궁금한데 징그럽다 카메라가. 아니 왜 휴대폰 그 카메라를 여기다 달아놨어. 아니, 뭐야 이거 트리플 포커스 레인지 파운더 플러스 운석. 자 공격력 43 스증 90 1.5 시야 약치감 달려있네요. 스증이니까 나타폰 거네. 그리고 활 아르테미스 스증이 3 올라왔고요. 아르기로 톡소스 스증이 3 올라왔고요. 이거 둘 다 스증 활입니다. 전설 방어구 머리 드워프의 투구 방어력이 15까지 오. 자 팔 장식 진나빛 방어력 10 스증 45 그리고 요명월 스증이 5 버프 최대 체력 200까지 버프 미니어처 솔라 시스템 방어력이 2 낮아졌고요. 다리 델타 레드 스증이 13에서 16으로 올라왔고 와일드워커의 최대 체력은 150에서 120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정치가 있었고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무기 같은 게 한번 주저리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가넷 룰백 됐네요. 요즘에 가넷이 그렇게까지 좋은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궁극기 룰백만 돼가지고 뭐 나쁘진 않아.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랑 별 차이는 없을 듯. 그냥 무난해 넘어가고
다르코. 다르코가 승률이 확실히 근데 낮긴 낮아요. 다르코가 승률이 낮아가지고. 나는 근데 버프를 먹을 정도인가 싶기는 했는데. 통계 한번 다시 봐볼까? 근데 승률이 좀 많이 낮긴 해. 나는 그냥 오히려 후반 살짝 높이고, 후반 고점 살짝 높이고, 초반 낮추려나? 이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버프를 해줬네. 그 정도도 납득이 가는 근데 통계긴 해요. 나쁘진 않아. 라우라. 요즘 라우라가 되게 좋아요. 라우라가 되게 숨겨진 꿀픽이라고 보는 그런 실험체 중 하나인데, 궁극기가 너프를 확 당했습니다. 보호막량이랑 유지력이랑 폭발 데미지 확 낮아졌어요. 확까지는 아니고 뭐 이래도 사실 쓸만하긴 해. 그리고 레온 궁딜 올라갔고요. 마르티나 큐딜 뭐 주딜이라 나쁘지 않고. 마이가 랭크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안 애매하네? 그냥 너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개좋잖아. 뭐야 이거 너프. 근데 데미지적으로 너프 먹어가지고 그래도 쓸만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데미지 너프인데 사실 크게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어. 그냥 뭐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깎인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깡개수가 깎인 거는 조금 아프긴 한데 무난무난합니다. 마커스. 얘는 너프를 당하긴 했어야 됐어요. 레벨당 방어력이 근데 이만큼 낮아졌다는 거는 이게 막 그렇게 별로 너프 안 당한 것 같지만 뭐 의미는 있어.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너프가 당하고, 그 다음에 솔라 시스템도 같이 너프를 당했거든. 솔라 시스템은 얘도 같이 가잖아. 레벨당 방어력이요, 크긴 크지 이게 레벨당 방어력이 0.4 너프가 사실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레벨? 10레벨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 너프고 20레벨 찍으면 8 너프잖아 방어력이. 근데 우리가 옷이나 옷 아니더라도 그냥 팔이나 이런데 달려있는 아이템들 방어력 보면은 10이 안 넘는 방어력 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방어력 막 10 정도 왔다 갔다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나요. 거의 레벨당 방어력 이거 너프가 은근히 커요. 막말로 지금 미니어처 솔라 시스템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봐도 포코 8, 물론 최대 체력이 있는 8이긴 하지만 이게 13이야 방어력이. 근데 거기서 20레벨 찍었을 때 방어력 8 너프면은 엄청 큰 거긴 해요. 수치적으로 보면은 그래. 아이템에 거의 하나 둘 끼고 안 끼고 막 그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 꽤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거 방송 키기 전에도, 그러니까 녹화하기 전에도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 솔라 시스템이 지금 너무 좋다, 너프를 당할 거다 했는데 같이 또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체급 너프, 솔라 시스템 너프, 약간 쌍으로 이뤄진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바바라. 바바라가 너프를 먹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아까 한 명 있더라고요. 바바라가 왜 약하냐. 바바라가 약한 이유는 항상 얘기하지만 얘 캐릭터 자체는 세요. 캐릭터는 세. 센데 일단 첫 번째로 단점, 대처가 너무 쉽다.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은 얘 포탑 먼저 갈고 가면 답이 없어. 그냥 보면은 뭐 탑3 순방 비율 개센 이유? 야, 애들이 안 싸워줘. 얘를 안 죽일 생각을 안 해. 승률이 요 정도, 핑률 뭐 낮고 뭐 한 거 안 싸워주면 그만이야. 얘가 먼저 싸움을 걸기가 너무 힘들어요. 궁 2로 싸움 걸면 되지 않냐? 그러면 궁큐랑 궁W 어떻게 쓸 건데? 궁이로 싸움 걸 순 있지. 걸 순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는 그냥 지금 맞아, 막 끊고 가서 그냥 악착같이 살아남다가 막 끊고 가서 이제 킬 쓸어먹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얘가 통기가 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일단 궁극기 쿨을 좀 줄여줬고 Q스킬 사거리도 좀 늘려줘가지고 뭔가 좀 해봐라 하면서 해준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해. 일단은 뭐 버프는 해줬습니다. 샬럿 회복량이 늘어났어요. 요즘 서포트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확실히 초재생이랑 덧선이 생기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서포트 메타가, 엘프드레스도 버프 먹고 요즘 요한이 되게 괜찮잖아. 요한 통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옛날엔 요한 뭐 골랐으면 거의 뭐 트롤픽이나 다를 게 없었는데 꽤 괜찮아졌죠. 픽률이 막 엄청 높진 않지만 서포트치고 픽률 요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거든. 그리고 통계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샬럿은 좀 애매한가 싶어가지고 샬럿은 살짝 올려준 것 같은데 샬럿 통계를 한번 봐볼까? 딴 서폿에 좀 밀려가지고 핑률이 안 나오는 감이 있기는 하네요. 아, 요한은 스폭 딜러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포코 자기도 써야 돼요. 뭐 샬롯도 뭐 기본적으로 조금 주힐 버프를 먹었다 그 정도. 그리고 셀린 Q스킬 기본 데미지 조금 올랐고요. 아니 근데 저번에 보니까 대회에서 한동그라미 선수가 셀린 쓰는 거 보는데 마커스 그냥 뚫어버리던데? 역시 한동이 쓰는 셀린은 다른가?
개쎄던데. 아무튼 뭐 그거는 그 사람이니까 센 거고 후방감은 세긴 하다고요. 뭐 스승 딜러 특이긴 하지. 후방감은 센 거. 자, 셀루도 전체적으로 버프를 먹었습니다. 이 스킬이 기본 데미지가 이렇게 쭉 버프를 먹고 스증 개수도 같이 먹었는데 이거는 꽤 괜찮은 버프예요. 일단은 시셀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Q를 먼저 찍고 패시브도 올릴 때도 있고 뭐 하는데 강화평타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근데 E가 좀 늦게 올리잖아 레벨을. E를 늦게 올리다 보니까 일단 기본 깡 개수 오른 것도 좋고 스증 개수 같이 오른 것 때문에 E 맞췄을 때 딱 중반쯤에 포텐셜이 확 많이 올라갈 거야. 초중반 궁극기 초반들도 올랐고 나쁘지 않아요. 뭐 아델라 궁극기 내려찍기 아디나 요 정도 버프가 얼마나 의미 있을까? 이거 퍼센트 스증도 0.1 쏠쏠하게 버프 먹었고 Q 스킬 스증 개수가 5%를 먹었어. 내가 아디나는 막 자주 안 해가지고 요 정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아디나 버프 먹을만 하긴 해요. 요즘 통계 보면은 충분히 먹을만한 통계 가지고 있기는 해. 애초에 요즘 스증 딜러들 자체가 그러니까 스증 원딜들 자체가 힘을 막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그게 아니야. 0.1%면은 그 정도라고. 근데 이게 레벨당 스증이 깡개수 스증 오르는 거 플러스 레벨당 스증도 이제 퍼센트로 같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뻥튀기가 돼서 한 0.3만 올라도 꽤 괜찮게 오른 걸로 치거든요. 레벨당 스증 같은 거. 그러니까 버프를 먹었을 때 0.3? 괜찮게 올랐네. 이렇게인데 0.1?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긴 해 사실. 근데 이게 주딜이 같이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미가 있거든. 얘는 좀 들어가 봐야 알 것 같긴 해. 맞아. 얘는 좀 지켜보죠. 아르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스증 딜러 애들이 요즘 힘을 많이 못 써. 그래서 스증 이만큼 올리고 풀감 올리고 아르다도 버프 먹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아이솔도 건이 소질 좀 쓰래요. 건이솔 와라락. 에이든도 원거리 Q 버프. 근데 원거리 Q가 생각보다 버프를 많이 먹기는 했네. 물론 뭐 얘도 사실 Q선마라서 1레벨에 많이 오른 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지만 뭐 나쁘진 않지. 초중반에 뭐 닭 잡을 땐 좋겠네. 유민의 정상화. 유민은 진짜 정상화 당했다 이거. 유민은 그냥 지금 통계가 말이 안 돼요. 유민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어야 돼. 유한병이야 유한병. 유민 안 하면 병신됨 진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통계거든요. 픽률이 4%대에다가 이 정도 통계를 낸다? 거의 예전에 데비아말렌 개사기여가지고 개나 소나 다 덴마하고 있을 때 시절에 그 정도 통계야. 와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 그랬더니 아뿔싸 내가 너무 강했구나. 바로 그냥 도를 아십니까 하러 지금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유민 도사님 지금 보호막 너프 투사체 너프 강화사거리 너프 스증개수 너프 쿨타임 감소 너프 피해량 너프 궁 2타 피해량 너프 그냥 뭐 있는 딜이랑 딜은 그냥 다 너프 당하고 유틸도 다 너프 당했어. 이래도 더 먹을 수도 있다고? 그것도 놀랍게도 맞는 사실인 것 같아. 아니야. 아 이 정도 너프면 근데 좀 세긴 한데 좀 세긴 한데 나 있는 딜이랑 딜은 진짜 다 너프 당했거든. 그리고 Q 맞추기도 힘들어졌어요. 이거 투사체 속도도 줄고 강화 사거리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체감은 안 될 거긴 한데 궁 2타 스증 개수도 10% 너프 먹었고 이것도 은근히 커. 스킬 적중 시 쿨타운 감소 1초에서 0.8초 된 게 별로 안 돼 보이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게 고정 쿨감이 줄어든 거거든. 아 몇 퍼 그러니까 뭐 40% 감소가 30%로 줄은 거 뭐 근 게 아니고 고정 쿨감이 이만큼 준 거잖아. 진짜 많이 준 거긴 해. 고정 쿨감은 이렇게 개수 하나하나가 정말 뼈 아프거든요. 근데 주딜까지 다 너프 먹었다? 정상화 당했다. 근데 얘는 그래도 된다. 좀 많이 해먹었다잉 이 정도면. 근데 그것도 플러스가 되긴 해. 유민에 대한 대처법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플러스 캐릭터도 너무 좋고 겹치고 겹쳐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아. 그렇습니다. 뭐 자이르 이속으로 늘어났고 제니도 뭐 주딜 나쁘지 않게 버프 먹었고 츠바메! 아 요즘 제가 츠바메 참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아 츠바메 요즘 재밌더라고. 뭐 궁극기 사거리 늘어난 거? 뭐 나쁘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쓸까? 요즘 츠바메 어떻지? 츠바메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 근데 픽률이 높진 않구나. 평킬은 되게 높긴 하네. 얘는 사실상 근데 원딜이라기보다는 진짜 거의 암살자에 가깝긴 해요. 로지과지? 로지과인데 그니까 맞아 로지랑 츠바메가 비슷한 류인데 근데 츠바메 쓸 바에는 로지 쓴다는 마인드가 좀 있지. 요즘 로지가 좋아서 츠바메 쓸 바면 로지지 안 쓰이는 경향이 좀 있나 보다. 얘랑 완전히 결이 같거든 사실상. 인파이팅으로 원딜 사거리 짧게 하면서 퍼센트 데미지 넣을 줄 알고 그리고 이동기 이제 그런 걸로 피해내고 약간 그런
그런 거라서. 그치, 뭐 치바메가 요즘 애매했는데 뭐 이 정도 버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로지를 이기긴 힘들어 보여. 카티아 이 스킬 유틸 좀 올려줬고요. 켈라는 기본 딜 이제 깡 딜 너프 먹고 수증계수가 5% 늘어났는데 이번에 파열 석궁이 생겼잖아? 파열 석궁 괜찮으려나? 그거 중간에 약간 빌드업 하면서 올라가면 괜찮을 수도. 스증 버프가 확실히 더 크죠? 그니까 이게 깡딜이 이거는 10 너프 먹고 스증 개수가 5% 늘어난 거면은 물론 극초반에는 이게 더 좋기는 한데 그니까 깡딜이 올라간 게 더 좋긴 한데 중후반 가면 갈수록 스증 개수가 훨씬 더 뻥튀기가 많이 돼가지고 이게 훨씬 낫지. 스증 개수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칼라 파열 칼라 좀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피올로 무기도 새로 생겼잖아. 의념 무기 맨날 그 호루스의 눈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거 호루스의 눈 피올로가 가면 개사기 아님? 막 평타 한 대씩 툭툭 칠 수 있는데 했는데 이제는 호루스의 눈 안 가도 의념을 터트릴 수 있게 됐어. 피올로가 나쁘지 않을지도. 스증도 0.2 버프 그리고 주작자문도 다른 발화에 비해서 지금 밀린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주작자문 발화 버프 조금 해줬고 악의가 지금 단검에서 스증 맞는 그 의념 단검이랑 그 다음에 2단 심판관 들어간 단검이랑 두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운석으로 의념 단검 쓰는 게 효율이 좋다고 계속 다들 하더라고. 악의를 다 안 쓰더라고. 올려줬는데 애매해. 그래도 안 쓸 것 같은데 이거 스증 4 올라가도 의념 밸류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단검 쿨감 15% 채울 수도 있는 거 있고 아기는 내가 알기로 쿨감이 없거든요. 이 단검에는 이 스증엔 운석으로 올리는 단검에 쿨감이 있어서 그것도 좀 의미가 있지. 주작자문은 현우 말고 쓰레 있냐고? 옛날에는 글리안도 쓰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글리안도 막 취향 따라서 올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글리안은 솔직히 그냥 딜을 올리는 게 나은 것 같고 글러브 발화 요즘에는 현우 말고는 딱히 쓸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치 글리안은 옛날엔 택리안 막 이런 거 하면서 하던 시절이 조금 있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유행을 타지는 못했고 야는 워낙에 그 한 방에 들어가서 콤보를 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발키리 이거 스증 파열 그러니까 혈팩 뭐야 헤이즈 거 그거 하위템이죠. 미스릴로 먼저 올릴 수 있는 거 뭐 파열에 대한 그 데미지 자체는 좋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릴만 하긴 한데 그러면은 약간 헤이즈 같은 애들이 서브딜로 자리를 잡아 있을 때 요런 거 그냥 올려가지고 나머지 주딜러한테 막 혈팽이나 이런 거 몰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그냥 싸다싸 김성으로 나가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쿨감이 없어요. 무기에 쿨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쿨감을 좀 땡겨놔야 돼. 피아나 같은 경우에는 치감에다가 쿨감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혈팽 무기 올렸을 때 빌드업이 좀 무난하게 되거든? 근데 얘는 쿨감이 없어가지고 딴 데에서 쿨감 챙기다 보면은 혈팽 무기 올렸을 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지. 근데 뭐 요즘 돌서 평타들 아직도 좋죠. 이 열정이 아파가지고 또 망했습니다. 레비아탄 망치버커스 해야겠는데? 우씨 공격력 105 준내 세긴 해요. 공격력 105에 공속 42속도 달렸어. 그냥 냅다 걸어서 빡빡빡 하면 사람 그냥 머리 깨는 거거든. 와씨 망치 평타 매그노스는 안 하냐고요? 걔는 무기 숙련도가 스증으로 올라가서 별로 안 쓰요. 방망이가 더 쓰. 그리고 피스브링어 새벽 얘도 이제 파열로 옮겨갔습니다. 그 파열 망치 생기면서 파열로 이제 바꿔준 것 같아. 원래 둠 해머 말고 뭐였지? 뭐 그 이번에 스증 망치 또 하나 생긴 거 있거든요. 둠데이였나? 뭐 그런 망치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파열로 나오니까 피스브링어 새벽도 파열 쪽으로 옮겨준 것 같아. 방망이 시체매 공속 10에서 20으로 요즘 심심할 때마다 탱 방망이 매그 하는데 시체매 좋거든요. 써야겠다. 아 둠스데이 맞다. 둠스데이 그리고 석궁 공속 깡공속의 평타 생나로 올릴 수 있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 공속으로 올리는 석궁이라고 한다면은 그 미스릴로 올리는 사거리 늘어나는 그 석궁 있잖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전략 도감 석궁 샤른가 그래 샤른가가 있는데 이게 뭐 미스릴로 올려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속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공속 되게 빨라. 공속이 45%나 돼요. 샤른가가 30%짜리였는데 15% 차이 꽤 크거든. 공격력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 안 나. 생나로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 초반에 좀 싸게 미리 올려놓고 나중에 혈팩 할 거면은 나쁘지 않을지도. 급하면 이거 될 것 같아. 팬텀 볼트 파열 얘도 파열 생겼습니다.
근데 혈팩에도 이게 원래 파열이었나? 아, 새벽이 원래 이거 파열이지. 맞아. 저것도 이제 하위템 같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지금 딱 그 헤이즈처럼 그 다음에 수아처럼 혈팩 무기에 파열 있던 애들 하위템에다가 파열 하나씩 달아줬네. 미스릴. 보통 파열템은 미스릴이네요. 지금 보니까 수아도 그 둠스데이 망치 미스릴이거든. 이거 파열이고 얘도 미스릴 파열이고 얘도 미스릴 파열이야. 보통 미스릴 무기가 파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미스릴 정도의 밸류가 파열? 그 정도? 쌍검, 쌍칼의 분스톤, 최대 체력이 치감 달려있는 거, 최대 체력 100 붙어있는 거? 은근히 든든할지도? 근데 이거 왜 쓰냐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해. 이게 사실 쌍검이 그 무기 올렸을 때 그러니까 파열! 이게 너무 좋기는 해. 아, 롤거 차르가 아니고 아수라 거기에 치감 다는 거구나. 잠깐만, 이거 설마 쿨감도 없어? 진짜 왜 쓴? 뭐야? 아니야, 최대 체력 좀 든든하고 뭐 수중도 꽤 높고 오 괜찮네. 근데 파열 밸류가 좀 높은데 하고 봤는데 쿨감이 없네. 치감이 그 정도인가? 아, 이름이 멋있으니까 치감은 딴 데서도 챙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신발이든 팔이든 뭐 옷이든 치감은 딴 데서도 챙길 수 있지만 파열은 무기에서밖에 못 든단 말이지. 그냥 로이가 짜르 가겠는데. 너무 별론데. 쌍검 수준 캐시한테 파열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 그래도 뭐 선택지 늘어났으니까 뭐 딴딴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면 될지도. 쌍절곤 진짜 피올로의 시대가 왔나? 의념 수준 여기에다가 이제 원래 가던 템들 그대로 가면은 치감만 딴 데서 챙기면 되겠다. 근데 수정 치감은 챙길 만한 데가 은근히 많아서 칼다도 있고 아우라만 가도 되고 뭐 피올라는 사실 아우라만은 잘 안 갔던 것 같은데 뭐 여차하면 옷에서 가도 되고 재밌네. 이건 좀 큰 것 같아. 근데 생나 하나로 블래스터 탄환을 챙긴다? 초중반 세야 하는 리다가? 이건 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리다가 히드라 나왔을 때 블래스터 탄환 올리면은 센 것도 좋긴 한데 그 전에 먼저 밸류를 생나 하나로 올릴 수 있다? 꽤 좋은 것 같아. 게다가 한방 딜이 진짜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진짜 괜찮을지도. 초반에 힘 좀 많이 실릴 것 같아 이거 하나로. 그리고 위도우메이커 새벽 공격력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지. 버니스나 이런 애들 너프용. 그치, 수정 애들은 사실 공격력 별로 의미 없으니까 이거를 저기 버니스 같은 애들이 가지 말라고 너프를 해놓은 게 맞는 것 같아. 공격력 4면은 너프 꽤 당한 거긴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예전에 블루3에서 안 올리는 이유가 블루3 치감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이거 올리려나 모르겠다고. 이 네온체인. 아, 그것도 그렇긴 하겠네. 치감을 매기기 전에 죽여버린다면? 리다는 가능할지도. 치감 치유하기 전에 죽여버린다는 마인드. 블루3 맞기는 해. 치명까지 달려있는 거라. 그렇게 듣고 보니까 블루3에서 굳이 안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혈팩 나올 때까지. 그리고 창 요즘 창 쓰는 애들이 그냥 뭐 창을 안 쓰죠? 저 펠릭스 정도만 극딜 가는 정도로 쓰지 수정 창은 뭐 본 적이 없어. 쇼우도 요즘 안 쓰고. 뭐 그런데 일단 버프 좀 해줬습니다. 쓰는 개수 카메라 온 에어 운석의 카메라 라이플 이렇게 그냥 깡공속 올려있는 거. 이거는 요즘에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블래스터 탄환도 그러니까 카메라도 전설 올리면 블래스터 탄환 올라오거든요. 이거처럼. 근데 마르티나 블래스터 탄환 효율이 좋아가지고 안 쓰는데 근데 나중에 뭔가 마르티나에 좀 변경점이 와가지고 방관 쪽으로 틀게 되면은 방관으로 갔을 땐 이게 훨씬 좋아서 아마 방관 쪽엔 쓸 수도. 그치, 이거는 운석 남으면 가세요 정도긴 해요. 딱 그 정도 맞지. 아 이거 징그러워. 카메라 이따구로 해놨어. 아씨, 아이폰 카메라를 여기다 갖다 넣어놓으면 어떡해. 이것도 치감 들어가는 건데 하... 은연평타를 버리고 가긴 좀 힘들거든요. 이거 말고 갈만한 게 그 은연평타 들어가 있는 수증 그건데 카메라인데 얘도 쿨감이 없어? 어? 뭐야? 얘도 이거 왜감? 근데 얘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파열은 무기에서밖에 못 챙기거든? 근데 은연은 팔에서 챙길 수 있기는 해. 그래도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얘도 그냥 운석 남으면 가죠. 그냥 그 정도만 할까? 아니 그럼 쿨감이 없어지잖아. 아이씨 뭐야. 자 활 스증 활 혜진이 버프를 또 먹었어요. 와우. 근데 이건 사실 혜진 버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고 3식 버프를 먹었는데 그냥 그렇다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버프. 방어력. 야, 두어프 투구가 진짜 용됐어요. 이게 진짜 지금 진짜 세진 게 자 봐봐. 미스릴 투구가 방어력이 15야.
그리고 얘는 성기사 투구 방어력 18. 웬만한 탱템 머리에 방어력까지 올라왔어. 결국엔 드워프 투구가 원래 방어력이 10짜리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리플렉션을 들고 있는 방어력 생나 머리가 15까지 올라왔다? 이거는 진짜 히트거든. 이제 딴 데서 쿨감 챙기면서 이거 충분히 갈만해요. 이거 바니엣 방어력 15야. 이 진짜 히트거든. 이거 드워프 투구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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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입니다. 저는 다음 패치부터 이거 좀 템트리 바꿔서 써볼만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진짜로. 그리고 진나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게 쓰레기 같아 보이지만 진짜 좋아요. 이거 방어력 5에서 10 이제 올라갔잖아? 특히나 그 스증인데 팔 짧은 애들 이거 끼면은 진짜 든든해져. 방어력이 5 차이가 뭐 아까 전에도 뭐 마커스 방어력 0.4 너프가 은근히 크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깡방어력 10을 올려서 초반에 아니 5를 올려줬어. 스증도 올라가고 요명얼은 방어력은 추가는 없지만 스증이랑 최대체력도 올려주고 이게 진짜 히트거든요. 저는 요명어를 유민할 때도 좀 써봤었거든요. 맨 처음에 유민 연구할 때. 근데 이거 있고 없고가 단단함의 차이는 진짜 많이 나. 이거 때문에 한픽 살아날 때가 은근 있거든. 게다가 요명얼 이거 운석으로밖에 안 올려. 하이템도 쇠구슬 하나면 끝이야. 개편해. 저게 스태타 아니냐고요? 방어력에 최대체력의 수증 붙어있을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어력 최대체력 수증. 방어력 챙기는 게 은근히 의미가 있어. 근데 얘는 그냥 막 그 팔긴 원딜들이 끼는 용은 아니고 인파이팅 하는 애들. 그러니까 좀 맞으면서 내가 뭐 보호막이나 힐 같은 걸로 그거를 조금 더 유지력으로 싸울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끼는 용. 최대체력도 달려있는 거. 저는 낄만하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는 괜찮아 보여. 아 요명어리 무슨 코스믹 파워가 뭐지?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나머지는 와일드워커 요즘 사기죠. 아 고거 최대체력 30 너프 당한 정도. 요즘 그 와일드워커에 치감이 생기면서 개나 소나 신발을 먼저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너프를 당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봐볼까? 버그? 인게임 내 시스템 타이머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출력되는 문제 수정. 아주 세세하게 알려줬네. 타이밍 잘 재라고. 이건 또 뭐야? 본버랩이 셀린 로비 애니메이션이 가방이 열리지 않는 문제 수정.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케이크 켜지고 있을 때 상자 같은 거를 못 열었었구나. 아 그거는 몰랐네. 어? 로비 개선사항. 데미갓 이터니티의 최소 점수 기준 변경. 미스릴 플러스 200점에서 미스릴 플러스 700점으로 상한을 조금 더 올렸네. 근데 뭐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의미 없고 시즌 초에나 의미가 있을 듯? 지금은 막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은데 시즌 초에 데미갓 이터다 할 때 그때는 좀 의미 있겠네. 요 정도 오케이.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신템들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애매한 템도 좀 있긴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너프 먹어야 될 만한 애들이 조금 너프 안 먹은 것도 있기는 해.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유키 같은 애들은 너프 좀 더 때려도 됐을 것 같은데 물론 솔라 시스템이 너프를 먹긴 했거든. 유키 되게 좋고 버니스도 사실 너프 먹어도 되는데 유키는 좀 저점이 높은 것도 있긴 하지. 얘 고점도 높다 뭐냐 이거. 아 근데 그것도 맞긴 하다. 솔라 시스템이랑 와일드워커가 같이 너프 먹어서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예 팽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팽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패치노트 때 또 여러분들 뵙는 식으로 가보도록 하죠. 편의성 패치 이건 진짜 좋은데 난 이거 바로 바꿀 것 같아. 저 맨날 신발 먼저 만들려고 막 하고. 그러면은 유튜브 친구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에 보도록 하죠. 가겠습니다.